너무 예뻐. 일단 로드샵 파운데이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1등. 김습습입니다. 제일 유명한 파데 있죠? 이렇게 물방울 퍼프 두 개 증정하는 기획 세트가 나왔대요. 저는 Y21 컬러 사용해줄 거고요. 원데이 래스팅 파운데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지속력이 너무 좋고 무너질 때 진짜 너무 예쁘게 무너져가지고 그때 이후로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. 이게 그래서 네이처에서도 재구매율이 제일 높은 베이스 1위라고 들었어요. 무너짐도 예쁘고 지속력도 진짜 좋고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이게 진짜 얇게 발리고, 얇게 발리니까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돼요. 이렇게 한번 얇게 바른 후에 한 겹 더 얇게 또 발라주면은 커브도 살짝 더 되면서 두껍게 한번 바르는 것보다 얇게 두번 이렇게 발라주면 지속력이 좀더 오래 가요. 제가 지금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는 남은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툭툭 두드려주면서 커버해주면 될것 같아요. 지속력 어떤지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저는 그때 38도에서 지속력이 막 엄청 막물 맞고 이랬는데 지속력이 진짜 괜찮고 막 무너지는 것도 예쁘게 무너져가지고 그 영상 찍고 나서 솔직히 제가 더 반해가지고 더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심지어 저는 어땠냐면 그때 가평 갔을 때 있죠. 가평 빠지 놀러 갔을 때 브이로그 찍은 날 그때 가평 간날 그때도 저는 요거 썼었어요. 이 파운데이션에 대한 신뢰가 진짜 높아요, 저는. 지속력 보기로 했잖아요. 지금이 5시인데 메이크업 시작을 아마 3시 반쯤에 했을 거예요. 지금 시간이 11시 21분이고, 그럼 메이크업 한지한 8시간 조금 안 됐는데, 지금 제가 보면은 코 쪽이 살짝 유분기가 있어가지고 무너졌는데, 이렇게 됐고, 피부 여기는 그대로고, 살짝 광 돌고 있는 상태?